주유하. 저요. 저는 요즘 구씨한테 빠져있습니다. 바로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손석구 배우님인데요. 예전에 멜체 나왔을 때도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미쳤어요. 오버해요. 그냥 아주 그냥 저 매력에 미정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연기도 대박이고 그래서 오늘은 손석구 배우님을 그려보면서 인물화 스케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주세요. 원하는 픽셀로 값을 지정해주시고 DPI는 300 정도가 좋아요. 만들어졌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겁니다. 브러쉬는 기본 내장 브러쉬 중에 스케치용으로는 더 웬트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시작! 자, 일단은 참고 이미지를 불러와 줄 겁니다. 레퍼런스 기능을 켜주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동작 탭에 캔버스 그리고 레퍼런스를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지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볼 것입니다. 일단 배경색을 먼저 채워줄게요. 귀찮으니까 저렇게 잠깐 스포이드를 썼어요. 일단 얼굴의 외형부터 그려줍니다. 동그란 게 약간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달걀입니다. 얼굴 각도에 유의해 주시면서 달걀을 그려주시고 몸 큰 형태도 살짝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목구 비트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림 보실 때 보면 무슨 짝대기 그리는 거 아시나요? 저렇게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목구비가 지나치게 자유분방해지지 않도록 각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저 선들이 일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마가 조금 구시는 넓은 편이에요. 넓은 이마를 체크를 해주고 그래서 눈썹 표시한 다음에 저렇게 눈 이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말 그대로 중심선은 얼굴의 전체적인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 뼈와 눈 사이 중앙 그리고 코 아래 그리고 인중 쪽을 훑고 지나가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걸 기준으로 이제 다른 이목구비도 그려줄 거예요. 구도 자체가 위에서 조금 내려다보는 각도이기 때문에 코가 저렇게 좀 동글동글합니다. 입술 역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라서 위에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랫입술이 훨씬 도톰해요.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시고 이제 얼추 얼굴 형태가 잡혔으니 귀도 그려주겠습니다. 귀를 다 그려주셨다면 이제는 손을 그려줄 차례입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부터 그리지 마시고 저렇게 가장 넓은 부분인 손바닥 부분을 먼저 그려주신 다음 손가락을 그려주세요. 손가락 끝에 위치한 각도로 저렇게 줄을 그어주신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구분해주세요. 입술 부분의 위치를 조정해주기 위해 이동툴로 살짝 옮겨줬습니다. 자, 이제 얼추 기초 틀 잡는 게 끝났죠? 한번 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목구비에 조금 디테일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눈의 위치도 좀 조정해주면서 다듬어 갈 건데 이전에 그어줬던 잡다한 선들은 좀 지워주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특히 저 눈에 검은 자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눈이 사시가 되거든요. 아주 곤란해요.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눈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 않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굴과 맞닿아 있는 손 부분이 너무 가까운 듯 하여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살짝쿵 이동을 해줬어요. 디지털 페인팅의 아주 장점이죠. 얼마나 편하게요. 이거 직접 연필로 그리면 저거 싹 다 지우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쵸? 뭔가 이제 슬쩍 거의 기본적인 얼굴 이목구비는 틀이 많이 잡힌 상태인데요. 저는 이 단계에서 살짝 음영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영역을 구분하고 안에 빗금으로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쉐딩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얼굴 결에 따라 빗금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얼굴의 결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확인하면서 선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결과 반대되는 방향을 넣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빗금을 넣어주니 좀 더 그림이 입체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죠?
이런 스케치를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시면 나중에 채색을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저런 식으로 빗금 처리하는 거는 대상의 명암을 넣어주면서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그림 채색에서도 역시 명암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형태력을 제일 많이 기를 수 있겠죠?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주자주 연습해주세요. 서명을 잊으면 진짜 끝! (웃음) 저의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많은 그림들과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주캔버스를 팔로우해주세요.